가끔 씻고 겨우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피할 수가 없게 됐대요. 그리고 이 CD를 얘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CD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백신 CD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자, 이제 이게 작동되는 컴퓨터를 찾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딘지 알고 있지. 그리고 이제는 일로 다녀야 되니까 우리는 어딘지 알고 있죠? 작동하는 컴퓨터로. 됐다. Why are you still?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뭔가 에러와 글리치는 뭐야, 글리치? 작가가 만드는 게임의 오류로 인해서 계속 무너지던 세계를 저 아가씨가 수정을 해서 겨우겨우 버텨왔나 봐요. 아, 저 아가씨가 백신 그 자체구나. 이게 버그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이 작가가 근데 날 보고서 그래서 놀랬구나. 왜 여기 있었냐고. 잉크가 이분의 문제였는데 그걸 씻고 도망 다니자고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옮기기만 하고 작가가 오래전부터 이 여자를 삭제하려고 했었나 봐요. 아, 이 여자를 바이러스로 느꼈구나. 아, 저 여자가 오히려 바이러스구나. 지금쯤 에러들과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 있냐고? 여자가 버그인 거예요? 백신인 거예요? 아, RPG 월드가 곧 오픈된대요. 3D 그래픽으로 만들 거래. 그리고 좀비도 나올 거래. 그리고 랜덤 무슨 레벨 하여튼 이 확장된 크래프팅 시스템 뭐 등등등. 자기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데? 어이구. 깨부쉈어. 얘가 깨부쉈어. 얘는 이 게임을 버리기 싫은가 봐. 3D 그래픽 따윈 갖다 버리라지. 2D가 최고야. 이런 느낌으로. 아, 얘가 버그였구나. 얘 2D를 버리기 싫어하는 2D 인물이었어. 야, 루리앱에서 사랑받겠네. 이거. 여자가 버그였구나. 역시 2D 감성이었어. 게임 개발자 보고 미쳤대요? 아이가? 자,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장단에 맞춰서 놀아줘야 되냐? 그래서 게임 내 NPC들이 죽어가는 거구나, 쟤 때문에. 컴퓨터를 고칠 방법을 찾으라고. 야, 이걸 얘가 부숴놓고 나보고 또 고치래요? 헐. 환장하겠네. 비지 게임을 만들 건데 어디 뭐가 없는지 뭐가 없을까요? 뭐가 더 좋은 무언가가. 아, 집에 모니터가 있었지. 여기도 갖췄다. 와. 집에 모니터가 있었잖아. 집으로 가야 되나? 방금 옷가게 바닥 유리에 손 떴어요. 아, 그래요? 여기였나? 아, 나이스. 와, 유리 조각. 아, 유리 조각으로 직접 고치는 건가? 여기다 유리를 덧대서? 똑같이 생겼는데? 그죠? 이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안 되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100%? 이 모양이랑, 저 밑에 깨진 모양이랑, 또 붙일만한 걸 찾으래? 붙일만한 거. 테이프! 데이스 테이프! 아, 잡았다! 이러면 작동이 되는 건가? 붙였는데? 본체가 연기가 나는데, 차가운 걸로 열을 내리라고?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얻었고요.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설마 아 됐다. 아 딸기 됐어. 시켰어. 시켰으면 됐어. 그렇죠. 뭐 어떻게 뭔들 뭐 어떻겠습니까? 시켰으면 됐지. 자, 오! 이 CD가 오! 아스키의 세계로. 딸기향을 뿌려서 딸기향 냄새가 나나? 빨간색이 된것 같아. 헐. 열었어. 엔딩 각이다. 된 건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 빨간 맛 어쩌라는 거야? 오히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깜깜한데 다 없이 잘 보여서 좋다. 색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아, 지하실 설아? 아, 잠깐만. 액자에 병 모양이 있었다고요? 액자에 병 모양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우클릭, 뭐야? 우클릭은 색깔 바꾸는 거구나. RGB구나. 아, 마우스 우클릭이야. 와, 마우스 우클릭이었어. 헐. 어? 색깔 바꿨는데 왜? 색깔 바꿨는데 왜안 뜨지? 색깔 바꿨는데 아 지하실 서랍에 뭐가 있어? 어, 찾았다. 찾았다. 눈좀 아프죠? 미안해요. 찾았다. 그렇지, 이럴 줄 알았다. 여기 지하겠지. 그렇지. 아. 대박, 대박, 대박.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RGB 잠금을 다 풀어버려서 다시 본래 색깔로 돌아왔죠. 작가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무슨 일을 한지. 에러 프로그램을 제대로 고친 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부셔버리려고 그랬나 봐.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컴퓨터. 자, 개발자. 됐고, 그럼 난또뭐 해야 되냐? 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 오늘 엔딩 볼수 있겠죠? 엔딩 보는 각입니까, 이거? 작가가 멀리 가는 걸 봤대. 작가가 지금 버그를 고치고 있었는데, 이제 플레이어 때문에 오류를 고칠 수 없게 됐다고 했다고?
그래서 프로그램 왕조를 망쳐버리겠다고 했다고? 알겠습니다. 얘는, 이 여자애는 쟤를 포기시켰으면 좋겠고, 이 게임을 부수지 못하도록. 자, 저 여자가 흑막인 거야. 저 개발자가 나쁜 거야. 옛날에 모 드라마 생각나네요. 만화에서 주인공을 삭제시키려 했는데 자꾸 삭제가 안 돼서 작가가 죽이려 했더니 자기 딸이 그 주인공을 구해주는 드라마. 뭔지 알겠다.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래, W.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학교에 왔는데요?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뭘 가져야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 그렇지. 피규어를 모으고 있구나. 뭔가 가져갈 거 없나? 나이스. 본드. 본드. 본드 잡았고요. 이 본드로. 아, 피규어 따위는 조사하지 말고 다른 걸 보라 그랬어요? 내가 안간 데가. 원, 세. 얘는 여기서 있고, 본드라. 유리를 붙이라고? 잠깐만요. 방의 종이 조각? 어떤 방이요? 이 종이 조각. 아, 작가방 찾는 거 맞는 거 같습니까? 아하. 엠프티 캔. 빈 캔. 퍼즐이다. 와, 여길 마치 들어갈 수가 있네. 아, 고양이한테 먹을 걸좀 주래요? 찾았어, 그러면. 잡았어. 정원이 통조림. 아, 뭐야! 아이씨! 야, 이걸 먹다가 죽을라. 야, 이 새가. 새가 정어리 통조림을 먹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캣푸드를 달궈주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라이터가 없어. 됐어, 이제 모든 게 풀린다. 이제 모든 게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라이터를 가져오고. 그렇지. 야, 순식간에 모든 게 된다. 불 붙여서 따뜻하게 정어리 넣고, 새도 넣고. 아, 다 넣는구나. 새랑 정어리를 다 넣었어. 고양이가 좋아하는 걸다 넣었죠? 고양이 새도 먹으니까. 아이고. 가져가야지. 언제까지 끓여야 되는 거야, 저거? 한참 끓여야 되나?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거 보니까 좀 불쌍하긴 하다. 아무리 얘가 바이러스지만. 아, 이거 언제까지 데워야 되는 거야? 쥐도 넣어야 되나, 설마? 헐.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다 넣은가 본데. 안 잡아지는데, 저거. 저거 어떻게 잡지?
쥐를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는데? 캔 라벨. 라벨이 있다. 아! PC. 아, 생선. 쥐. 새. 그리고, without, artificial, 프로, 이거, 저거 뭐야, 이건? 색깔 없는 것들? 아, 쥐까지 잡아야 되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저걸 어떻게 잡지? 그냥은 안 잡히는데. 본드로 함정 설치? 근데 본드가 안 써지는데, 여기. 본드로. 안 돼요. 이게 뭘 얻어야 되나 본데. 뭔가 없는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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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 먹을 것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고. 딸기 아이스크림. 피자, 치즈 같은 걸 구해야 되나? 아무래도 쥐는 치즈니까. 어허. 어쨌든 얘한테 밥을 줘야지 문을 열어줄 것 같고. 어, 이거 뭐야? 뭐지? 아, 뭔가 내가 언록을 새로운 옵션을 언록했대. 어, 아더. 호러 모드. 예스. 호러 옵션? 뭐냐, 호러 옵션은? 야, 이씨. 약간 호러 스타일로 변했는데? 오, 약간 느낌이. 뭔가 호러 느낌이야. 뭔가 쥐를 잡아야 되는데. 쟤. 어우씨. 피자. 안 되고. 와, 시체 쌓아놓은 것 봐. 와. 아, 좀 더 호러틱해지는구나. 호러 모드로 하면. 오, 탈출. 바로 탈출. 카페에서 뭔가. 나가. 쥐 잡으러 어떻게 가냐, 이거? 쥐 죽어 있다. 이거 호러 모드라서 쥐가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쥐가 이미 죽어 있죠? 됐어. 아,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호러 모드로 해야지. 쥐도 넣고. 됐어. 오, 나왔다. 쬐쬐쬐. 쬐주고. 호러 모드라서 제가 더 많이 나오는구나. 스케치를 얻었어. 새로운 장소에 대한 스케치인 것 같은데? 호러 모드 다시 끌 수 없나? 안 돼, 안 꺼져.
호르몬도 안 꺼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집으로 가볼까?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우씨, 자꾸 이렇게. 작가 여기 있다. 작가한테. 작가한테 번역을 부탁드립니다. 검은진 잘 봐주세요. 검은진 잘 봐주시고. 다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엔딩 다 온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자기가 이 게임을 완성할 수가 없대요? 야야야야 나가. 우리가 이거 뭐 얻은 게 뭐야? 스케치. 이걸 어디다 줘야 될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기껏 버그 고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 덕에 컨트롤을 잃었어. 아, 아까 그 로봇이 버그 고치는 로봇이구나. 스케치 오브 더 로케이션. 뭔가 위치에 대한. 오씨. 오, 나 백신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작가방? 아, 버스 정류장에 찢어진 맵. 이거 안 돼. 못 가져가, 이거. 일단 작가방. 아, 작가방에다 스케치를 걸어야 되는구나. 아, 얻은 스케치를 다시 거는구나. 아, 이거 불탄다. 아, 간단한 일이었네. 와, 피스 오브 더 피규어. 피규어의 손 같은 거. 여기 이 안에 불이 났어. 피규어의 손! 피규어! 학교다. 학교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피규어, 찾았다. 불도 혹시 아이스크림을 끌 수가 있나? 아, 그렇지. 안 돼. 안 되죠. 피규어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닐까? 그렇지, 피규어를 하나 더 넣었더니 빠개졌어. 너무 무거워서. 또 붙였다. 옷가게, 소화기. 소화기를 여기서 얻게 되고요. 그림 속에서 소화기를 얻고, 이걸 소화기로 꺼주고, 그럼 이제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불이 안 나니까. 이 방은 어디 있는 방이지? 저 연기 끄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엑스방인가? 못 들어가. 아씨, 큰일 났다. 그림에서 환기시켜야 된다고? 숨을 못 쉬겠대요, 연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구나. 알겠다. 시체 옆에 창문 그림, 라이터 들고 있었던 애. 맞다, 그 그림이 있었지. 잠깐만요.
그렇지, 창문 그림. 야, 이거, 아, 이걸 다 회수하네. 야, 이걸 다 회수하네, 떡밥을. 이게 뭐였지 싶은 게다 쓸모가 있네. 아. 자, 환기했더니 여기서 그림이 보였습니다. 됐다, 됐다. 뭔가 옵션이 또 생겼어. 아더 옵션에, violence and blood. 폭력적이고 피에 대한 옵션을 끌 수가 있어. 그랬더니 다시 평화로워졌죠? 공포 모드였지만, 이제 피와 폭력적인 것들을 뺐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제 어디든 갈수 있는 건가? 뭐야, 얘 죽었어요! 얘 죽었는데? 수많은 시체. 시체의 산. 작가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뜻인가요? 나는 이미 예전에 이곳을 만들었어. 그건 매우 재밌는 일이었지.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어. 근데 이건 뭐야? 믿지 않겠지만, 이 게임을 각각의 요소들은 다 흥미로웠고, 불행히도 다른 모험 게임을 이 게임에 시들시들해졌다고? 이 게임의 진보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 이제 이 게임을 시들시들해진 거야.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구나. 게이머들이 게임 하다가 질렸어. 그만해. 약간 이거를 비판하는 거 같은데? 난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 게임에 제어가 없어. 지겨워진 거구나. 이제 에러랑 버그만 보여. 즐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한 비판과 이제 보이는 건 에러들만 이제 일이 된 거지. 우리 또 반성하게 되네요. 또 이게 일이 된 거야. 즐기지 못하고. 그래서 작가가 버린 거구나. 모든 것이 다 그래. 모든 캐릭터가 다 그렇고.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구나. 새로 시작하는 게더 좋다고 느낀 건가? 요즘 게임들 보면 재밌긴 해도 버그가 많잖아요. 처음엔 멋져 보였어. 처음엔 완벽해 보였지. 가면 갈수록 대화 실수랑 퍼즐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랬구나. 대충 그런 뜻 맞구나. 그래서 에러를 고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런 걸 개선하고 싶었구나. 불행히도 뭐가 미쳤다고? 매드니스? 잘안된 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에러를 고치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난 광기에 사로잡혔고, 게임을 만들면서 생긴 우울증을 때려 넣으면 게임이네요,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의 그런 고충과 그런 우울함이 녹아있는 그런 게임이구나. 내가 세운 기준이 너무 높아서 게임이 버티질 못했어. 또 근데 다른 식으로도 볼수 있겠다. 자기가 이제 이상과 현실이 달랐다 막 이러면서 느끼는 좌절감도 녹아있는 것 같고, 유용한 틀을 만드는 대신에 바이러스를 만들었어. 바이러스를 애시당초 얘가 만들었구나. 자기가 바이러스를 만든 거였네. 그래서 모든 걸 바꾸고 싶었나? 해결을 돕는 도구를 만들다가 결국 그냥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거구나. 아무리 패치를 많이 만들어도 프로젝트가 쓸모없게 느껴졌고,
이게 되게 많은 의미가 있네.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바꾸고 싶었구나. 우리 뭔가 하다가 잘안 되면은 새로 하고 싶어지잖아. 다 뒤엎고. 그런 것 같은 것 같아. 악순환이 생겼고. 되게 현실적이다. 아무리 봐도 단점만 보이고. 뭐지? Unsigned CD. 이게 자신의 이전 프로젝트라고? 되게 특별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까마귀녀가 백신이 아니고 바이러스였구나. 얘가 만들었구나. 아, 이게 전작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점프 뛰는 게임이라는 건가요?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건가? 와, 씨. 그때는 진짜 심플하게 생각했다는 것 같은데? 맞죠? 그게 위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날 미치게 하진 않았어. 뭐 이런 뜻인 건가? 아, 이젠 단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자 그대로 만들었을 땐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었어. 처음 만들 때는 뛸 만큼 기뻤지. 지금 보면 참 부족한 거였어. 즐거움을 위해 만들었던 것. 전작 틀러 가보자. 대단한 단점이 아니었지만 내 광기 때문에 과장돼 보였었다고. 아, 영어 잘하신다. 자, 빨리 이 게임을 해보러 가기 위해서 가봅시다. 작가의 집으로. 어, 뭐야? 뭐야, 작가가 시켜서 왔는데, 어. 코마. 그래. 배드드림 코마. 이게 작가의 전, 그렇지. 이거 배드드림 코마. 이 전작이에요. 전작을 만들고 후속작을 만들면서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을 표현하신 건가? 어, 제드 나왔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를 지우고 싶니? 난 지우개를 갖고 있어. 내가 할수 있지. 너의 장소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뜻인가? 아주 깨끗하게 이곳에서 사라지는 거지. 아, 그때도 그래서 이런 대사를 쳤었던가? 옛날에? 이제 이 결정을 미룰 수가 없게 됐어. 날 믿어. 얘도 지워졌는데? 지가 지워졌어. 멍청이. 날 지워준다더니만, 뭐 자기를 믿으려더니만 지가 제일 먼저 지워졌어. 아니야! 다시 지울 수 있네? 봐. 봤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이상한 로봇은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도망 도망갈 데가 없어. 아, 이 꿈이 배드드림이 되기 전에 도망가라고. 근데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지워져! 지워진다! 내 얼굴! 아, 이게 내 몸이 이렇게 쫙 그걸 표현한 거지, 아까 걔처럼.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난 휴지통에 있었어. 휴지통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았어. 잘했어. 돌아왔구나. 휴지통엔 버렸지만, 휴지통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파일은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고. 영구 삭제를 하셨어야지. 여기 1편에 나왔던 그 무덤이다.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어? 그러게, Shift 딜리트 킬을 눌러줬어야지. 병원으로 가자는 것 같은데? 얘도 바이러스인가? 거의 다 끝나가요?
와, 1편이랑 아예 이어져 있는 게임이구나. 뭔가 지우개로 지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악마가 저딴 괴물을 만든 거야? 만나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있잖아. 병원으로 가자. 시간이 없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울 수 있다. 전편에 나왔던 병원인 것 같은데? 아,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러네, 맞네. 전편에 나왔던 그 병원이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배드드림 코마라는 전작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씨, 깜짝이야. 이거 겁나 따라다니는데. 로봇이 삭제할 때 연필로 찍찍 긋기 때문에 이 지우개를 빌려주겠대요. 이 지우개도 거의 막 다 달아빠진 지우개예요. 코드. 나가. 어떻게 나가? 야, 어떻게 나가? 나갈 수가 없어. 나 코드, 다시 지워. 지워.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오케이, 지웠어. 혹시 이거 코드 연결? 그렇지, 코드 연결. 됐다. 안티바이러스. 됐어, 지우개. 이상한 위협이 없고. 게임 코마, 배드드림 코마. 뭐야, 게임 속의 게임이? 로드 게임 아파트먼트.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었지. 게임이 다 지워지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여기 와도 되나? 망한 건가? 카세트 테이프.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배드드림 코마 VHS 가이드. 유튜브야. 내가 근데 플레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CD 빼. 인스톨. 대박인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특이하네. 인스톨 완료. 브릿지. 어쩌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간다. 간다. 뭐야. 지워진다. 이거 뭐야? 에러. 안티바이러스 빨리 안티바이러스 하나 더 빨리 많이. 야, 지워지기 전에 안티바이러스를 더 많이 띄워. 하나는 되겠지. 그렇지. 제발 안티바이러스. 제가 못 지우게. 오케이, 바이러스 리무브. 바이러스 없앴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구만. 이제 이해가 되는군. 파워 백신.
뭐야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이거? 뭐 하라는 건가요? 역시 알약이 최고지. 이제 이해가 되는군. 작가만이 이딴 괴물을 만들지. 불행히도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줄 순 없다는 것 같은데. 폰으로 보는 화면 속의 화면이라니 너무 따흑이네요. 그러게요. 뭐지? 추천. 당신에게 추천. 배드 드림 피버 트레일러. 결국은 그 트레일러를 내가 만들어 가는구나. 잠겼는데. 뭐야? 설마. 헤이. Hey. Thank you. 도와줘서 고마워. 내게 와줘서 고마워. 빨리 읽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아래 시간 가고 있어. 그 여자분이 보낸 것 같은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 네, 진짜 고생했겠다. 이거 스토리라인이 장난 아니야. 너무 복잡해. 엔딩인 것 같아요? 영어라서. 아, 초기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서 살린 거구나. 아, 이게 엔딩이에요? 게임을 고친 거구나. 넌 끝까지 살아남았고, 이 엉망진창인 것들을 고쳐줬어. 굿바이, 세이 굿바이를 남기면서. 나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리고 자기를 잊지 말래. 나도 안 잊겠대. 엘라가. 고마워, 엘라. 이제 잘 살아! 백신한테 걸리지 말고! 야, 알약이랑 V3 조심해! 아바라스트랑. 끝! 자, 이렇게 해서. 하지만 끝난 줄 알았지!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왜냐면, 주인공이 아직도 코마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편이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배드드림 코마였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게임이었어요. 마지막에 좀 엔딩이 좀 너무 글만 나오지 말고 좀 뭐가 더 있었으면 훨씬 더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뭐 그렇다고 영상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뭐몇 장면 정도 뭐 어떻게 됐는지 좀 상황적으로 설명을 좀할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글로 끝낸 게좀 약간 아쉽지만 그리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뭔가 좀 깊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해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즐겨보시는 거 좋겠어요.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전작, 배드드림, 코마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재볼 땐 전작이 훨씬 더 괜찮거든요. 전작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제 유튜브 영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드드림, 코마. 그리고 이번 건 배드드림, 피버. 이렇게 갔습니다.